네, 안녕하세요. 웃음 보따리의 개그맨 안정빈입니다. 네, 땅콩찜콩의 찜콩수민입니다. 오늘 저희 지금 외모 좋냐? 네. 되게 광고만 해 왔습니다. 많이 먹어서 알거든요.
진짜 요즘도 제철이잖아. 네. 너무 맛있네. 이것도 한번 먹어. 아니, 형도 아니 다 끄고 먹어야죠. 이것도 깨끗하게 먹어야지. 맞아. 선배님이 걔를 그래. 먹을 줄 알아. 내가 먹을 줄 알지. 자, 그럼 우리 정남 씨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. 이 개 10점 만점에 점수 몇 점인가요? 10점이죠. 와우. 정남 씨가... 아, 11점, 11점. 와우. 그럼 1점은 또 우리 여러분들의 수고. 11점입니다. 직접 손으로 발라냈죠. 다 발라냈죠. 아, 그러면 하나 더 발라놓은 거 가져올까? 더 발라놓은 거? 어. 더 괜찮아? 어, 그쪽 재밌어. 야, 너무 맛있는데? 발라놓은 게 있어요. 너무 맛있다. 야, 너무 맛있다. 야, 근데 소주가 없다는 게 너무 맛있네. 원래 선배님이 드신 게 소주 한 잔으로 최고잖아요. 형님 좀 뜯어가지고. 응, 여기서 이렇게 놓고. 뭔데, 이거? 되게. 되게. 선배, 그것도 맛있겠다. 선배, 그것도 먹어요. 뭔 말이야? 그니까. 뭔데 왜 뭐가? 이거를 선배님 왜? 이것도 원래 이것도 소주 한 잔으로 진짜 맛있잖아요 선배님. 이거 맛있지. 형님 진짜 맛있잖아. 나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. 나 이런 거 잘 안 먹죠 선배님. 잘 안 먹는다. 한 번도 안 먹었어? 먹어봤지. 먹어봤는데 별로 잘 안 먹어. 잘 안 먹죠. 감옥. 이 맛이랑 이게 좀 차이가 있나? 차이 있지. 아, 왜요? 왜냐면 나는 딱 알지. 왜냐면 나는 개를 많이 못 봤다니까.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. 아, 무슨 말인지 알지? 뭐 단짠단짠 더 강해 사실은. 공제에서 한번 만들어낸 거다 보니까. 그렇지, 찍어놓은 거지. 이거는 자연산을 못 따라가. 못 따라간다. 나 이만 알아. 이거랑 먹었을 때 뭐랑 다른지 그러면 알려줘요, 선배님. 이거는 공장맛. 아. 요거는 과연 이 후포의. 아, 후포. 후포맛. 달달하지, 왜냐면. 달라. 달라. 아, 다르구나. 네, 안 되겠다. 그러면 이런 거 이거 필요하시니까 그럼 아까 그걸로 드릴게요. 뭐가? 아까 그걸로 아까 드릴게요. 아까 드신 걸로 좀 더 드릴까? 나 여자도 때린다. 아니 야. 진짜 광고 만들었지. 어? 진짜 광고야. 아 진짜로? 진짜 광고인데. 그래 그러니까 이름 아는 걸로 주세요. 형한테 이제 그래도 그냥보다는 재밌게 주고 싶어서 알아봤는데. 아 이렇게 이거 내가 담은 거야. 이걸 계속 먹은 거예요. 선배님 누가 진지하더라고 그거는. 야 근데 이거 집 같은 거 존나 어때? 솔직하게. 아니 그치. 아니 뭔가 내가. 아니 뭘 걔에 대해서 알아요. 이게 꼭! 어쨌든 이제부터는 네. 이제 장난 쳤습니다. 네. 아, 광고! 나 맞긴 맞아! 네, 맞아요, 맞아요. 와, 근데 광고가 아니고 바로! 아, 우리한테 들어온 거네! 네. 재밌는 맛있는 음식 하고 오겠습니다. 아, 네! 아, 이건 아까 제가 숨겨놨다. 와, 숨겨놨어요. 이게 뭡니까? 딱새우라! 저에게 광고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와 이거 밥통에다 해가지고 먹으면 대박이다.